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목련존자의 의식원통이요. 목걸련, 사리부라고, 같은 친구. 재류관, 의식원통. 목련이라 가기도 하고, 목걸련이라 가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목걸련입니다. 그런데 목련이라고 줄여가지고 그냥 목련존자라고 말하죠. 대목걸련이라고도 하지요. 대목걸련. 목걸련은 원래가 채숙씨죠. 채숙씨. 콩을 캐는 분이라고 번역을 채숙씨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 전에 저 제 일권에도 나왔었죠. 대지 사리불과 마하 복걸련과 제 일권에 마하 복걸련, 마하 구치라 부르나 미다나니자 수보리 우반이 사타 뭐 나왔잖아요. 거기에 나온 말인데 채숙씨라 채숙씨. 신통제일. 아마 자기 선대가 콩농사를 주로 지었던가 보죠. 콩숙자 채숙씨. 백숙이랑 또 아마 요자를 썼어요. 나는 백숙이 뭔고 무슨 백숙이면 큰아버지 보고 나는 백숙이라고 그런가 했죠. 닭에다 뭘 넣어가지고 뭘 넣어가지고 한 것을 백숙이라 나는 못 봤는데 그것도 아마 콩 같은 거 무슨 녹두나무 같은 거 넣는가 보죠? 안 넣어요? 예? 흰백자 아닌가? 백숙? 예? 하 흰백자고 저 숙자 아니요? 예? 한글로. 채숙씨라고 번역합니다. 대목걸련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는 처음 길에서 걸식을 가다가 우르빈나와 가야와 낮에 삼가섭이 그 전에 사리불이 저우게 나왔죠. 사리불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 중마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정한 지기지군데 서로가 누구든지 좋은 법을, 좋은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서로가 가르쳐 주기로 약속을 굳게 했고 같이 도를 닦았던 그런 출가 구도자였어요. 유도의 것이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르빈낙 가섭 또는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 삼형제가 삼가섭이 열애의 인연의 깊은 도리를 선설함을 듣고 사리불 그와 똑같아요. 내나 사리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해 들었다는 말은 없이 자고는 듣기는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한 거죠. 우르빈낙은 모가라는 뜻이라요. 모가. 모가같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슴 앞에 오가땡이 같이 이렇게 붉어진 주먹땡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우르빈나 가섭은 과거 선대가 모가림 모가나무 있죠. 술 담아 먹는 거 감기에 쓰는 거 그 숲에 살았다고 해서 목가림이라 말도 하기도 하고 가야란 말은 산 이름이죠. 여기도 가야가 있죠. 가야도. 가야는 코끼리 머리라고도 하고 소 머리라 하기도 하고 성이라고도 합니다. 성, 가야성 하는 성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한 그 설명자들이 열애의 깊은 인연의 깊은 의미를 말한 소리를 듣고 제가 단박에 발심을 해서 대통달을 얻었습니다. 대통달이라는 것은 신통을 얻었다 말이죠. 낮이란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하천, 하라는 뜻이죠. 우라자. 여래께서 저에게 주신 해자는 주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사가 몸에 입히고 수염과 털이 저절로 떨어졌어. 부처님 초기에는 제자들 처음에 죽 만들 때 설레 비구야 하면은 잘 왔다 비구야 암경에 많이 나오죠. 계율을 정하기 전에 처음에 도를 많이 닦은 그런 유도의 출신들 수행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제자가 되려고 이제 왔을 때 부처님이 설레 비구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에 따라서 수발이 자라기라.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 설레 비구야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머리털 수염이 다 그냥 저절로 깎여버려요. 칼로 안 자르도 수발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또 착신이다. 암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죽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 죽음들이 있는 가사가 몸에 딱 붙게 돼. 옹경존자는 신통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레비구야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했구만요. 가사가 몸에 입히고 수염과 털이 저절로 떨어져서 제가 시방세계 논일도 걸리는 것이 없음을 얻으며 신통이 뛰어나가지고 시방세계를 횡단하고 누비고 다니는데 걸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통으로 발명해서 무상이 된다고 이루어서 모든 대중들이 다 신통은 목관련이 최고라고 전부 다 이렇게 최상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라한이 되었으니 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 어찌 영자요? 뿐유자고 여기서 세존이라는 말은 석가세존이죠. 어찌 영자, 페란 영자가 어찌 세존 뿐이겠습니까? 세존만 제가 신통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시방 부처님께서도 저 실력이 원명 청정함을, 아니, 원명하고 청정하여 자제하여 두려움이 없다고 찬탄을 하셨습니다. 석가열의 외에도 시방 제불께서 목련존자의 신통력은 가장 뛰어나서 원명하고 청정해서 걸림이 없고 자제란 말은 걸림이 없다는 뜻이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찬탄했다 그 말이죠. 모두 다 자기 공부해서 터득하면서 자랑하는 발표죠. 응? 자기 실력 발표라요. 원통 발표회라요. 지금. 원통을 발표하는 모임이라요. 지금. 그래서 이걸 원통회상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말할 때 나무 원통회상 불보살 그렇죠. 나무 관세음보살 뭐 나무 원통회상 관세음보살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무 원통 회상.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신 데를 원통경이라고 한 거요. 예? 원통회상 불보살. 지금이 원통회상이라요. 석가모니나 모두 여러 가지 관세음이나
문수보살이나 다 불보살 아니요. 원통회상의 부처님과 보살께 귀유합니다 말이죠. 아란까지 더하도 되죠. 나무 원통회상 불보살 제대 아라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원만하게 통한 거. 원각경에는 원각이라 했고 등엄계에서는 원통이라 했죠. 원각이나 원통이나 같은 거요. 저는 선담하여 본래 맑은 그 다면한 마음짜리 그 다음으로 돌이켜가지고 탁한 물을 고요히 놔두면 맑아지는 것처럼 탁한 마음을 맑은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킴으로써 마음 광명이 발선하되 마치 탁류를 밝히며 탁한 흐름을 물이 탁한 것을 밝힐 때 오래오래 되면은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렇게 탁한 물이 맑은 물 되면은 물이 맑아서 삼라만상이 물 속에 다 비치고 나타난 것처럼 마음이 맑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밝아지고 묘한 신통력이 생긴 것이 옥년존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원통을 얻은 데 가장 첫째가 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식원통이 끝났습니다.